교통량이나 사고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전교차로가 마구잡이로 설치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동료 선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일이 서툴단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도의원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유권자들만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산간 도로를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교차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통량이나 사고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 도로. 교차로 가운데 원형 화단을 만들어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회전교차로가 3년 전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갔지만 차량 통행량은 1시간에 80대에 불과합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저 사고 다발 지역도 아니고 삼거리인데 여기서 진입할 때 저쪽에서 다 보이고 이쪽에서 진입할 때도 시야가 확 트이는데 괜히 이걸 설치했잖아요. 이거 두 번 고친 겁니다. 정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1시간에 150대에서 400대 사이일 때 설치 효과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침을 어긴 셈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설치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회전교차로는 92곳,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교통량이 적은 읍면 지역에 설치됐고 사고 다발 지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교래교차로 같은 경우도 렌트카라든지 이런 그 차량 통행이 좀 꽤 많은 이런 그 지점인데 그런 데를 이제 우선해가지고 회전형 교차로를 해줬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설치 예산이 한 곳당 2억 원으로 한정돼 토지 매입이 쉽고 주민 반대가 적은 중산간 지역에 회전 교차로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도시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도시에 분적하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당장 하기가. 땅을 매입하지를 못하니까. 교통량이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회전 교차로. 예산 낭비는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한 외국인 선원이 뒤늦게 동료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일이 서툴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우도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경남 통영선적 통발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저체온증이 걸려가지고 지금 사람이 숨을 안 쉬고 그러더니 해경은 인도네시아인 선원 27살 주모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주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주 씨의 몸 곳곳에서 시퍼런 멍자국과 출혈 흔적이 발견됐고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 파열로 판명됐습니다. 동료 선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작업 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자기가 일을 하기 싫다고서 안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좀 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지요. 해경은 상습적으로 주 씨를 폭행한 임 씨 등 두 명에 대해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다만 또 일을 또 잘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항으로 아마 저희가 폭넓게 그쪽 부분에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다시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제주도 내 외국인 선원은 830여 명. 이들도 폭행이나 인권유린을 당하는 건 아닌지 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여야 대표들은
제주 해군기지 갈등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올해 업무 보고를 받고 건축물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의원 선거구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유권자들만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가 훨씬 지난 뒤에도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이도이동 군남마을의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견들 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좀 밝히실 수 없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나오겠죠. 두 시간 이상 격론을 벌인 끝에 오후 1시 반에야 회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무소속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여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맞지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랑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시간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합당하다 그리고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결국 의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사를 보류했고 선거구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군남마을은 새누리당 김수남 전 도의원의 고향으로 어느 선거구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민주당과 무소속 현역 도의원들이 경쟁자를 피할 수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입니다.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오는 21일부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뒤늦게 통과되면 바뀐 선거구가 적용돼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현장에 제주 출신 학생 3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외대에 입학한 제주 출신 25명 가운데 3명이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지만 사고 당시 강당 밖에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마우나 리조트 강당 천장이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과 토지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과열 양상이 우려될 정도인데 실수요자들만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련동의 한 아파트. 외곽 지역에 위치했지만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 3.3제곱미터당 718만 원이나 됩니다. 웬만한 서울의 변두리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지는 거죠. 선뜻 이게 적당하면 바로 이제 살 수가 있는 입장인데. 지난달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790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8% 넘게 올랐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분양가도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비쌌습니다. 그 제주도 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주택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육지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 그다음 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같은 것도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과 땅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52% 급증했고 매매 가격도 3.2%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토지 거래 면적이 1년 사이에 130% 이상 늘었고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제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지만 자칫 투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주민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월령리 풍력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승인 등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단지 예정지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월령리지만 금능리와 붙어있고 일주도로 주변으로 건축과 개발 행위에 영향을 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2월 회의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고자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도로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보증자금 30억 원이 이달 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14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다음 달부터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제출하면 금리 2.4%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중소상인 1,600여 명에게 278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부모 절반은 자녀에게 양국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내 3세 이상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양국 언어를 모두 배우게 하고 싶다는 응답이 76명으로 51%를 차지했습니다. 양국 언어 교육 이유는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족은 2,200여 명으로 욕구와 실태 파악을 통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제2회 아시아 풍력 에너지 박람회가 내일부터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 개막일인 내일 유럽풍력협회 앤드류 가라다 회장과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해상풍력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기업들의 풍력발전기 기술설명회와 함께 전시회가 열리고 아시아풍력협회 창립총회도 개최됩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15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일주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경사 44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